여러분, 가루쌀 아십니까? 일반 쌀과 달리 이모작이 가능한 데다 밀가루처럼 가공도 쉬워서 맥주, 스낵, 돈가스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. 미래 식량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루쌀 재배 현장을 안건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이한기가 지나가자 파릇한 모가 가지런히 자리를 잡습니다. 일반 쌀이 아니라 이곳에선 처음 키우는 가루쌀입니다. 가격 하락되면서 판매도 좀 불안정하고 가루쌀은 그래도 이제 전량 순매를 해준다 하니까. 가뭄 걱정이 덜한 6월 말에 모내기를 해도 되는 게 장점입니다. 장마철에 걸려서 지금 물이 있는 거예요. 이런 경우도 좋은 장점이 될 수 있다. 5월엔 심어야 하는 일반 쌀보다 한 달 정도 여유가 있다 보니 가루쌀을 심기 전 밀도 수확했습니다. 이모작을 했을 때는 또 콩이라든가 또 부수잎이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고. 이게 껍질을 깐 가루쌀입니다. 우리가 흔히 먹는 일반 쌀보다 훨씬 무른데요. 그래서 이걸 여기 올려놓고 볼펜으로 이렇게 살짝만 눌러도 바로 으깨집니다. 무르기 때문에 밀처럼 바로 재분이 가능해 쓰임새가 많습니다. 뭐 일반 쌀은 딱딱하니까 불리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는데 또 하나는 메인 주공 중에 그냥 들어갈 수가 있다. 수제 맥주를 만드는 이 회사는 가루쌀로 보리의 텁텁함을 잡은 프리미엄 맥주 9만 캔을 대만에 수출했습니다. 면류부터 돈가스나 너겟, 스낵까지 쌀가루를 활용한 제품도 다양합니다. 대기업까지 뛰어들어 15개 업체가 올해 안에 19가지 쌀가루 제품을 내놓습니다. 정부는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가루쌀 재배 면적을 2026년까지 20배 확대하고 가루쌀 재배 농가에 많게는 25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.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.